1863년 고종이 즉위하자 그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오늘 역사 E 뉴스에서는 흥선 대원군과 그가 펼친 개혁 정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흥선 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화재로 파괴된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복궁 중건 사업의 득과 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E 뉴스의 최현지입니다. 조선시대의 궁궐로는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 이렇게 5대 궁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덕궁 아래쪽에 궁으로 불리는 저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운현궁인데요. 이 저택이 운현궁으로 불리는 이유는 고종의 아버지, 즉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자리를 잡은 후 고종이 태어나 자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은 후엔 운현궁 하면 흥선대원군을 지칭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어떤 인물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으로 널리 알려진 이하응은 1820년 영조의 증손자인 남현군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7세 때는 아버지마저 여인 이하응은 왕족이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철종 때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 측에서는 똑똑한 왕족이 있으면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 제거하곤 했는데요. 처세술이 뛰어났던 이하응은 세도 정치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안동 김씨 세력의 견제를 느슨하게 만든 이하응은 속마음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평소 백성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세도 정치와 삼정 문란으로 힘든 백성들의 고통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철종 말기, 한때 세도 가문이었던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로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 왕후가 대왕 대비에 오르게 되는데요. 만일 헌종처럼 철종 역시 후사 없이 죽을 경우 다음 왕에 대한 결정권은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신정 왕후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꿰뚫어 본 이하응은 안동 김씨 세도에 눌려 지내던 신정 왕후와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데요. 저의 둘째 아들 명복이를 왕으로 세우고 대비마와께서 수렴청정을 하셔야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흥선군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왕은 제 아들이 되겠지만 조선은 제가 개혁할 것입니다. 1863년 12월 철종이 아들 없이 숨을 거두자 신정 왕후는 당시 12살이던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이을 것을 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흥선군은 왕의 아버지에게 내려지는 대원군에 봉해지고 조정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흥선대원군 이전에도 3명의 대원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야 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오직 흥선대원군만이 살아서 대원군이 되었기에 대원군 하면 가장 먼저 흥선대원군을 떠올리게 된답니다. 흥선대원군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어린 고종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해서 무관의 왕이라 불릴 만큼 그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가 시작된 순조 때 태어나 헌종 시절 청년기를 보냈고 철종 때는 30대와 40대가 되었습니다. 순조, 헌조, 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왕실의 힘은 약해졌으며 탐관오리의 횡포로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런 때에 흥선대원군이 첫째 아들 대신 12살이었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앉힌 것은 왕의 나이가 어려야 대비에 수렴청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고종이 즉위하고 법도에 따라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왕 대비 신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됐지만 이는 형식상의 절차일 뿐 왕의 나이가 어리고 국사가 복잡하고 많으니 여러 대신은 대원군의 지휘를 받으라. 이렇게 신정왕후는 흥선대원군에게 실질적인 조정일을 모두 맡깁니다. 마침내 권력을 잡고 섭정을 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오랫동안 구상해온 개혁정치를 실행에 옮기는데요. 개혁의 초점은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세도정치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60여 년 동안 세도정치의 중심기구 노릇을 한 비변사를 없애고 최고회의기관인 의정부와 최고군사기관인 삼군부를 부활시키는데요. 이런 개혁을 통해서 세도정치의 중심이던 안동 김씨 일가는 자연스럽게 권력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영조와 정조가 실시했던 탕평정치를 이어가려 했는데요. 노론 중심의 일부 세도 가문이 관직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으며 서울과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서원도 대대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서원은 원래 유학을 가르치고 뛰어난 유학자의 제사를 지내는 향촌의 교육기관으로 나라에서는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세금과 유생들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등 서원에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원은 농민들의 세금과 군역을 면제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그 폐단이 심해졌는데요. 서원은 지금 도적대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제사를 모시는 데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제사를 그만두고 현판을 떼어내도록 하라. 흥선대원군은 당시 650여 개에 이르는 서원 중 사액서원 47곳을 제외하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올라와 서원 철폐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흥선대원군을 비난했습니다. 선비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서원 철폐를 단행한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을 위한 개혁도 실시했는데요. 이제껏 군역을 면제받았던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도록 했습니다. 1871년 3월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들도 군역의 의무를 지게 했는데요. 이로써 평민들에게만 부과되던 세금이 양반들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삼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환곡제도 대신에 사청제를 실시했는데요. 각 고을마다 사창을 마련해두고 마을 단위로 공동 운영하도록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농민들은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와 탐관오리의 수탈로 무너진 통치규범을 재정비하기 위해 법전을 편찬합니다. 특히 대전회통은 정조 때 간행된 대전통편 이후 80년간의 사실을 보완해 만든 법전으로 조선 500여 년간의 모든 법령이 담긴 조선의 마지막 법전입니다. 또한 전국 각 군현에 명령을 내려 자세한 군현의 지도를 그려 올리게 하는데요. 프랑스와 미국 등 서구의 침략을 겪은 뒤 제작된 459장의 이 지도에는 각 군현의 산과 강, 사창, 서원 등은 물론 성곽, 진영 등 군사시설까지 자세하게 그려넣어 또 다른 외부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과감한 개혁정치를 실시해 60여 년 동안 이어온 세도정치를 없애고 문란했던 삼정을 바로잡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왕실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임진왜란 때 파괴된 정궁인 경복궁을 다시 지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그 어느 왕도 시도하지 못했던 경복궁 중건. 이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흥선대원군의 지휘 아래 드디어 시작됩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궁으로 1395년 처음 세웠는데요.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탄 이후 선조가 다시 지으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궁이었던 창덕궁을 재건해 법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270여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오랜 세도 정치로 약화된 왕실의 위엄을 되찾고 조선 개국 초기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경복궁 중건에 힘쓰게 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공사 비용이 문제였는데요. 국가의 세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었고 신정 왕후가 내탕금 10만 냥을 내렸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거뒀는데요. 처음엔 여유 있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었는데 나중엔 빈부를 따지지 않고 집집마다 강제로 거두었습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 아닌 원망함에 바치는 돈이라는 뜻의 원납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또 원납전 1만 냥을 내면 평민에게도 벼슬을 주고 10만 냥을 내면 수령까지 시켜주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원납전 징수로도 비용이 부족하자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했는데요. 당백전은 당시 사용하던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고액의 화폐로 시중에 나오자 물가가 치솟는 등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화폐 정책이 실패하고 중건 도중에 화재로 경복궁 830여 칸이 타버리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경복궁을 완공해 조선 왕실의 위엄을 세울 것이다. 1867년 11월 경복궁 근정전이 완공됐고 그 다음 해인 1868년 7월 창덕궁에 머물던 고종이 정궁인 경복궁으로 처소를 옮기면서 경복궁 중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네, 경복궁 중건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고달픔을 달래려고 이렇게 경복궁 타령을 불렀다고 합니다. 경복궁 중건 사업은 당시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요.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경복궁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 있을 때 영국은 군함을 앞세워 청과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라방 뉴스에서는 아편 전쟁의 발생 배경과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6세기 중반 영국에 처음 소개된 중국의 홍차. 홍차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산층으로 확산되었고 19세기엔 서민사회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홍차를 수입하기 위해 영국은 엄청난 양의 은을 청에 지불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영국의 무역 적자는 심해지는데요. 해서 영국은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재배하는 아편을 청에 밀수출해서 은을 확보하려 합니다. 아편 중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청의 아편 수입은 급증했고 청의 은이 대량으로 유출됐는데요. 이에 청의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농민이나 군인들의 심신이 아편에 물들게 되자 청의 황제인 도광제는 청렴한 신하 임칙서를 당시 서구와 무역이 이루어지던 유일한 항구인 광저우로 보냅니다. 임칙서는 그곳에서 영국 상인들이 숨겨놓은 아편 2만여 상자를 찾아 모두 압수한 후 폐기하는데요.
그러자 1840년 영국 군함이 청해 해안 지방을 공격해와 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해 영국에게 홍콩을 넘겨주고 5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이 바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입니다. 그 1856년 청의 관리가 영국 국기를 모독했다는 트집을 잡아 애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빌미로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결국 러시아의 중재로 1860년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2차 아편 전쟁 역시 청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아편 전쟁에서 패한 후 청은 근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청이 서구 세력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접한 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에 조선과 일본은 서구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조선 후기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짓는 데 힘쓴 흥선 대원군, 그리고 그가 펼친 개혁 정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흥선 대원군이 없었다면 19세기의 조선은 또 어떻게 변해갔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역사 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